팔아보면 그만해. 싫어. 재빈 오빠 먹을 해물찜 만들 거라며. 아, 재빈 오빠 기사 봤어? 진짜 맛있게 나왔는데. 지민아, 너 요즘 왜 아빠 얘기 안 해? 아빠 안 보고 싶어? 보고 싶으면 뭐래. 볼 수도 없는데. 보고 싶긴 한 거지? 그럼, 그래도 아빠인데. 가끔 학교 교문 나올 때면 어느 날은 아빠가 꼭 찾아올 것 같은 날도 있어. 그래. 훈이도 그렇대. 훈이가? 훈이는 아기 때부터 한 번도 엄마를 못 봐서 엄마 얼굴도 모르나 봐. 그래서 어쩔 땐 학교 교문 앞에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으면 다시 한번 보고 그런대. 혹시 엄마일까 싶어서. 안 됐지. 그래서 내가 요즘 걔한테 잘해주잖아. 엄마, 걔 은근히 모성애 자극시킨다? 네가 모성애가 뭔지는 알아. 아, 그럼. 뭐, 그냥 다 해주고 싶고 그런 거 아니야? 그래서 훈이한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? 뭐, 다는 아니지만, 그냥 밥 먹을 때밥한 숟가락 떠먹여주고 싶은 그런 거? 에이, 워낙 애가 조그맣다 보니까. 너 혹시 훈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엄마! 난 재빈 왜 소리 지르고 그래? 그냥 농담한 건데. 몰라! 엄마 혼자 이거 다 해! 나안 해, 안 해, 안 해! 재빈 오빠 먹을 건데! 아줌마, 지하 헬스실로 오세요, 오바. 왜, 오바? 토 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, 오바? 이렇게 먹었는데? 뭐야, 사람 불러놓고. 뭐야, 정전이야? 이혼 축하합니다. 이혼 축하합니다. 야! 야, 형 아직 안 잔다. 너 지금 누구 염장 질러? 야, 가만있어 봐. 너 어디까지 불렀지? 몰라! 아,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네. 이혼 축하합니다. 이혼 축하합니다. 장동철의 첫사랑 홍선이 이혼 축하합니다. 야, 형 때문에 박수 못 쳐서 미안하다. 야, 빨리 풀어. 빨리 풀어. 그만 불어. 불어도 안 꺼지는 초야. 야, 이리 와, 이리 와. 이리 와. 빨리. 빨리 와. 넌 이렇게 나 가지고 노는 게 재밌냐? 재미로 한 거 아닌데? 앞으로 잘 살라고 힘내라고 해주는 거야. 뭐? 너 이제부터 둘이 할 거 혼자 다 해야 되잖아. 지민이한테 아빠 노릇도 해야 되고 엄마 노릇도 해야 되고. 그러려면 아수라백적처럼 1인 2역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. 걱정해 주는 건 고마운데 나 실은 알아, 알아. 너 지금까지 남편 대신 네가 가장 노릇한 것도. 아니, 그게 아니라 남편하고 살 때도 힘들었지? 나보다 더 거짓말 잘하는 놈. 뭐? 너하고 결혼하자고 했을 때 결혼하면 사랑해준다고 했을 거고 평생 옆에 있어준다고 했을 거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을 거 아니야. 행복했어? 금방 대답 못하네. 거봐, 나쁜 놈 맞잖아.
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결혼한 남자들 다 나쁜 놈이겠다. 그걸 이제 알았냐? 근데 좋을 때도 있었어. 넌 모르겠지만 결혼은 그런 거야. 짧은 순간 행복했던 기억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에 대세김질하면서 사는 거. 미워질 때마다, 속상할 때마다, 눈물이 날 때마다 그 기억들 꺼내보면서 참는 거야, 이 바보야. 그럼 더 참지. 왜 이혼했냐? 그건 이 소리. 여기다 여기. 움직이지 마, 조용히. 숨도 쉬지 마. 그래, 저리 가. 내가 좋아서 붙은 거야. 숨을 욕으로 하지. 좋았고. 야, 뭐, 불어도 안 꺼진다니까. 좋아하잖아. 이게 제일 비싼 거야. 맛있지? 야, 먹어봐. 맛있다.